민다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변태 새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윙다이너요. 오늘은 여기 춘천에 있는 화총류샵, 춘천 대표샵, 강원도 대표샵이죠, 핀프랩타일에 한번 왔습니다.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러 갈게요. 자, 일단 저희가 먼저 볼 거는 크레입니다. 크레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 크레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최고의 애완동물이다? 최고의 애완동물이요? 크레 같은 경우 요즘 굉장히 떡상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이쁜 아이들인데, 얘 같은 경우는 모프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릴리화이트라고 하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은 프라이 익스트림 릴리화이트, 솔리드 품질이 있는 아이라서 솔리드인 아이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럼 직접 브리딩 들어가고 있는 친구인가요? 브리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반면에 이렇게 하얀색이 아이가 있는 반면에, 예, 얘의 이름은 엑사인데, 흔히 말하면은 오닉스 계열의 아이들, 오닉스 암컷들과 붙이고 있는 브리더예요. 아, 그런가요? 원래 이제 파이업이 되면은 엄청 검한,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사진, 화엽된 사진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얘네는 지금 메이팅에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이네요? 네, 메이팅 들어가 있는 친구고요. 근데 지금 이제 산란 다 끝나가지고, 잠시 이제 살찌우고 휴식기를 주는 기간이에요. 화총류하면 막 미끄럽고 끈적끈적거릴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 키우시는 분들은, 크레 같은 경우는 엄청 부드럽고 매끈매끈하면서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 얘네 사실 촉감에 중독돼가지고 입문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도박만큼 중독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박 정도까지? 도박은 안 합니다. 그 정도의 중독까지는 모르겠지만 극세사 입을 계속 만지고 싶다 그런 느낌처럼 얘네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그럼 사육장들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뭔가요? 수컷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네이밍 해놓은 거예요. 누구의 새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그래도 이제 분양을 할 때 이제 부모들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손님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라벨링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고. 그럼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이제 크레 브리딩이나 그런 걸 많이 도전을 하잖아요. 크레 브리딩 할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크레 브리딩 할 때 주의점은 일단은 브리딩이 쉬운 편이에요. 너무 욕심을 올려셔서 컷 한 마리당 최대 5마리까지를 추천드리는데, 더 이상으로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쉬지 않고 계속 번식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주의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얘는 피터슨 밴디드 스킹크라고 해서 이제 샌드피쉬처럼, 네, 모래 안에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는 아이가. 피터슨이 이제 그 샌드피쉬 상위 호환이라고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종인데,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는데 얘도 생긴 거와 다르게 잡식을 하기 때문에 물 끓어서 안 해주고 채소 같은 걸로 이제 급여를 해주는, 굉장히 요즘 많이들 찾고 있는 그런 종 중 하나더라고요. 네, 저희 스텝이 키우고 싶다고 해서 갖고 오라고. 아, 그래서 낙테일 개코.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터운 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울고 같이 생겨가지고 이보다 눈이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대빵이라고. 대빵인가요? 사이즈도 패테일에 비해서 엄청 길고 손이 굉장히 크신 편인데, 네, 지금 패테일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살은 일부러 많이 안 찌웠어요. 살 많이 찌면 귀엽긴 하지만 밥을 뭐 안 먹을 때도 있고. 애들 체형 유지하는 게 사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쯤 되나요, 이 정도면은? 사실 안 재봤어요. 아, 그런가요? 크레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손에 올려면은 크레 전용 저울이에요, 제 손이. 아, 그래요? 그래서 거의 아는데. 아, 네네. 패테일이나 다른 애들은 제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체리헤드 레드풋. 요즘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얘가. 겁이 없어요? 네. 원래 이제 거북이 하면은, 네, 들어가야 되는 게 생존에 유리한 건데, 얘는 이제 야생에 가면 이제 다 죽는. 거북이라는 게 방어력에 몰빵을 해가지고 기동력도 상실한 그런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겁이 없으면은 거북이가 개북이라고. 개북이요? 개북. 거북이 하면은 보통 채소만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잡식이라서 쥐도 뜯어먹고. 블루텅 스킨크인데 친해지기 노력하고 있어요. 아, 도망치잖아요. 자, 블루텅 같은 경우는 이제 바나나 먹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바나나가 떨어질 정도면 굉장히 달잖아요. 설탕 중독이죠. 블루텅 한마디로 파란색 혀를 가지고 있다. 지네가 이제 센 척하는 거예요, 독이 있다고. 아,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벤트, 핀프랑 옛날에 이벤트를 할 때 블루텅을 지원을 해준 그런 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촬영 이런 거 안 하면은 안 만져요, 저는. 아, 그런가요? 저는 제 팔이나 손에 힘나는 거 싫어요. 또 집에 비해서 저가 은근 연약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지금 만지고 있는 거. 뭐야, 가만히 있어. 사실 이런 생각하고 이러는 애들 좋아해요. 태구는 엄청 똑똑하기 때문에. 일단 눈을 보면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뭔가 생각하고 있네. 지금 아이가 물어버릴까 말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여기는 이제 또 퀸스가 한 마리가 있는데, 퀸스는 또 약간 제 추억의 그런 종이죠. 주력으로 퀸스를 했는데, 굉장히 얘도 이제 대형종이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인데, 퀸스가 매력적인 게 다른 모니터들에 비해서 좀 순한 피를 가지고 있어요. 갈색이 커가면서 노란색으로 하다 보니까 뭐 찾는 사람도 많고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매력적인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윙다이님 채널 보면서 아 저런 애를 왜 키우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윙다이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변태 새끼. 저희 가게 온 뒤로 하는 짓하고 이런 거 네. 보니까는 아 그래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로 네. 그런 생각하지 말자. 아. 그 여기는 화트포 화이트 트리플인데 네. 이거 뭐야? 잠깐만. 외국 청개구리라 생각하죠. 트리플어 종류. 발꼬락이 저렇게 네. 매력적이게 나있고. 화트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성인분들한테 정의할 때는 질로 네. 이즈백. 이러고 딱 말하고. 질로 이즈백. 그리고 사실 크레가 주력이라고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뱀도 있습니다. 뱀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큼 여기도 이제 보아뱀이나 굉장히 다양한 뱀들이 있는데 날라오 같은 포즈예요. 딱히 핸들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들 중에서 굉장히 순하다. 이 새끼는 개새끼가 아닌가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순한 애들인데 이제 볼파이톤이죠. 입문종으로도 굉장히 많이 뽑히고 역사가 깊은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콜루까지 있습니다. 킹스네이크인데 정면에서 보니까 약간 호그노즈 같죠. 킹 같은 애들도 이제 모프가 다양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쁜 모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딱 봐도 이제 화려하죠. 일단 킹은 저도 잘 안 만져요. 아 왜 그러죠? 뭐 쥐꼬리도 먹는 그 식성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제 손가락은 얼마나 업신여기겠습니까? 물론 이쁘고 착한 애들이지만 네. 제 손가락도 이쁘고 착한 아이기 때문에 네. 서로 착한 애들끼리 안 만나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 이제 강원도 대표샵이라고 할 수 있는 핌프랩타일 한번 찾아뵙고 오늘 찍은 거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밖에 없거든요. 오면은 굉장히 더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그래도 더 많은 모프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산다 그 외에도 전국에서 꼭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핌프랩타일 방문했고 끝!